저도 뭐 각종 수련단체나 뭐 종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고 지도자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 공부하는 방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늘 뭐 하는 질문이지만 그 진정한 스승의 의미나 역할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하나씩 밝아져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져서 오늘 또 와서 야 참 기대가 되는구나 했는데 제 선입견이 와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됩니다. 뭐 인사해야 됩니다. 뭐 누가 그렇게 했어? 제가 제 마음이죠. 그게 제 선입견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일 자체도 그런 것인데 이제 사람들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갈수록 이제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원래는 뭐 사람 살리는 하는 일이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이런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스승이라고 이렇게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각종 종교단체 수련단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입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뭐 절대 스승, 절대 어떤 앞에 조언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빼고 오로지 그냥 나 혼자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섰는데 그게 이제 지워지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또 혼자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이제 스승을 찾긴 하는데 두려운 거죠. 오케이 오케이. 강의 얼마나 들었어요? 강의는 최근에 들어서 본 건 한 1년 정도 되고요. 1년 동안 유튜브 몇 개 들었어요? 한 4, 500개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젊은이가 4, 500개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듣고도 이렇게 안 지워진다는 거죠.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직까지 이 공부할 때 안 됐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라고 끌어당기는 데가 아니고 네가 이걸 들어보고 네 삶에 도움되거든 들으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조직이 아니고 저 이게 종교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신앙도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스승을 알고 싶거든 유튜브 들어가서 정법시대 치갖고 사이트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스승 딱 치세요. 스승. 스승이라는 것을 풀어준 것이 쭉 제목이 나올 때니까 여기 한 세 개 내지 네 개 들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 이런 내가 그런 게 생각이 들면 불평불만 치세요. 불평불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준 거니까 나는 아직 당신 스승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스승님이라 하니까 스승이 된 거지. 당신은 스승이라고 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당신한테 스승이라고 해라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불만하지 마라. 그게 당신이 왜 지금 뭔가를 들어도 안 들어오느냐. 불만함에 듣고 있어. 불만하고 듣고 있는 데는 내가 정확하게 들리는 게 없다.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잘나갖고 갖다 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들리고 싸울 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렵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해놓는 것이 네가 힘들면 배우려고 하겠지. 힘들면 뭔가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집을 꺾고 잘난 걸 꺾고 받아들일 때까지 너는 어렵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서 인간 육신을 채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승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내 밑에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스승이라고 봤는데 언제는 보니까 내보다 질이 한참 떨어지네. 내 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는 네 식견이지 스승이라는 사람이 언제 나왔어? 나온 적이 없어요. 스승은 언제 나오냐? 그걸 우리가 기본을 잘못 배운 거라. 스승이 뭔지 승생이 뭔지 이 원리도 모르고 지금 스승이라는 사람들이요. 스승이 언제 나왔는데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했단 말이야. 스승이라는 사람은 제자한테 농락을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말만 하지. 그래서 거기다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바른 스승을 만나보지도 안 하고 스승이라는 사람들 소뚜껑 자라뚜껑을 내한테 하도 갖다 들이다 대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여기 내 앞에 오는 사람은
300개 이상을 이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날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회 잣대를 나를 갖다 대면서 내 앞에 앉아 있으려면 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가리키는 건 전부 다 세상에 내놨으니까 이걸 갖고 도움이 되거든. 도움이 되고 나서 그러고 찾아오너라. 아,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할 때 도움이 안 됐는데 요 왜 왔어? 도움이 안 되면 누구 찾아가는 게 아니?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된 게 있다면 그분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한 가보지 뭐 이래 갖고 온다면 그는 잘못 간 거라. 잘못 간 만큼 내가 또 어려워져.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명분 있는 짓을 해야 되는 사회예요. 내가 거기에 간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얻어오는 게 있다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스승을 아르켜준다 이거는 지금 당신은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스승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여기서도 한번 스승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아르켜주는지 한번 쭉 살피고 그 다음에 스승이라는 거 정리를 해갖고 스승님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이해되세요? 네.